지난 민선 6기에서 일부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로 낙마해 지역사회에 큰 상실감을 안겨줬는데요. 새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데만 힘써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정부 출범 때마다 단체장들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인사와 공사 비리로 단체장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실제 지난 민선 6기 동안 무안과 보성, 해남 군수가 잇따라 비리로 낙마했습니다. 특히 해남은 전임 군수 3명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해 비리군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비리로 해서 군수들이 일들도 좀 잘 못한 것 같고 진짜 그 조금도 부조리 없이 진짜 깨끗한 군수가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가 나서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져야 한다는 주문도 강합니다. 전남도의 공직청렴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비리나 법 위반 등으로 감사에 적발된 공직자가 1,300여 명에 달합니다. 자세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민선 7기 들어서 도민 제1주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부터 변해서 우리 도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말 그대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